레트로플렉스. 바워월드에 거주하는 쇼칸족의 왕자 고로입니다. 부하로는 킨타로와 입니다. 샤오칸을 따르는 고로는 바워월드를 대표해 모탈 컴뱃에 참가하는데 지구를 대표하는 영웅 위대한 쿵라오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00년 후 다시 개최된 대회에서는 리우캉에게 패배하고 말죠. 자신의 수하인 킨타로마저 패배하자 샤오칸은 쇼칸 종족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결국 지구 침공 손봉장으로 쇼칸 종족과 앙숙관계인 켄타우리언 종족의 모타로를 앞세우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두 종족은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키타나가 반란을 일으키자 합류하여 선역이 되기도 했었죠. 대체 시간대에서도 처음엔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지만 더욱 굴욕적으로 바뀝니다. 킨타로와 함께 패배만 하였고 사이버 서브제로 한 명에게 두 명이 패배하는 굴욕도 당합니다. 후에 모탈 컴뱃의 신성한 규칙을 어기고 지구를 불법 침공한 샤오칸이 고대 신들에게 소멸당하고 코탈 장군이 밀리나를 몰아내고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떨치기 위해 쇼칸 종족과도 전쟁을 벌이는데 코탈칸에게 패배한 고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로의 죽음으로 쇼칸족의 새로운 여왕이 됩니다. 게임 속 포스했던 모습과 달리 영화 속에선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1994년에 나온 모탈 컴뱃 영화에서 초반에 지구 전사들을 연달아 쓰러뜨리는 매력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쟈니 케이지에게 급소로 가격당하고 절벽에서 공격 한번 제대로 못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신작 영화 모탈 컴뱃 2021에서 헐크 같은 포스로 등장하지만 허무하게 죽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스콜피온에게 잔인하게 죽기까지 합니다. 고로는 과연 신작 게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더라도 과거의 포스는 아마 사라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